듯 말 듯 아슬아슬한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KCM님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은 KCN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반가워요. 선생님 때문에 다 나갈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야. 네. 아니 원래 은비가 이렇게 텐션이 낮은 친구가 아닌데 밖에서 잠깐 쿵펑쿵펑 졸았는데 오랜만에 네. 네, 이렇게 차분한 은비를 보니까 네, 저또 예. 이제 제가 MC, DJ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네. 꼭 저랑 있는 순간까지 꼭 지켜주세요. 네. 예. 제가 아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네. 차분하게.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저를 화 안 나게 하면 항상 예. 저는 차분하죠. 예. 선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예. 우리 KCM 선생님. 예,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인사 네. 부탁드려요. 했잖아요. 아, 했어요? 한 번 더 해요? 아, 네, 했어요. 네, 여러분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가수 KCM입니다. 안녕 하모니. 아하, 예. 왜 오늘 하모니카 안 들고 오셨어요? 아 이제 좀 끊었어요. 아, 우리가 또 들 때 놀 때 어느 정도는 감적으로 알잖아요. 아, 알죠, 지금 알죠. 또 불잖아요. 네. 이제 실증내야 합니다. 근데 그 24K 목걸이는 네. 안 끊으셨네요. 네, 이건 좀 제가 얘기죠. 엄마 선물이라고. 예. 어떻게 빼요? 예, 엄마 아, 네. 선물. 예. 아니죠. 어머니 예. 선물을 또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권은비의 영스트리트가 런칭한 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전 진심으로 첫 방 때부터 잘 들었고 예 너무나 축하했잖아요. 근데 좀 늦게 오신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좀 제대로 읽어주세요. 예, 네. 그대로 읽었구나. 예. 네, 와이나크루 박현규 씨는 벌써 다녀가셨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게 왔다니요. 네. 저를 늦게 부른 거죠.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이 그. 우리 KCM 네. 선배님 이제 섭외하려고 한 달 정도 이제 섭외 과정이 야. 좀 걸렸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예. 아니다 너무나 오고 싶었고 네. 그 뭐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아. 그래도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 근데 우리 박현규 씨는 네. 그때 축하한다고 막 꽃도 주셨는데 오늘 뭐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죠? 현규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뭔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아. 네, 저는 다 저 뒤에 준비해놨죠. 아 정말요? 예, 그럼요. 아닙니다. 저는 그 24K 목걸이도 좋아해요. 아 이거 선물이라니까요. 아. 예, 요, 뭐 네. 하나 네 되잖아요 이제 요거 아까 요거 많이 본다고 이제 아 제가요? 아 예. 아닙니다. 아 화색이 도네요. 예 우리 은비 씨가 저번에 굉장히 좀 우중충했는데 뭐 고민이 많아서 그랬나 요즘 아, 그냥 화색이 돌아요. 요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 요즘 또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행복합니다. 예. 네. 아 부럽다. 예. 아니 근황 좀 네, 알려주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뭐 그냥 열심히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거 네.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예. 또 선배님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은비 씨는 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워낙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늘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김세기님께서 네. KC님 패션이 KCM스럽게 멋있어요라고 보내셨어요. 예, 오늘 약간 좀 뭔가 좀 여름 끝자락에 약간 아, 네. 하와이안 스타일 맞나요 이거? 네 하와이안 피자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예. 네. 아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좋네요. 거기 예. 페퍼로니도 있고 뭐 네. 파인애플도 있는 것 같고 화려하게 좀 입고 오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으셨죠? 예 어떻게 아, 또 그렇게 오랫동안 축하드려요. 잘 버텨왔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해요. 예.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또 은비 씨한테 더 감사드리죠. 예. 아니 예. 또 지난 5월에 네네. 바보라고 불러도 또 7월에 하루가 다가도록을 발표하셨는데 바보라고 불러도 뮤직비디오에는 무려 역작이죠. 권은비가 야 역작이죠. 무려 권은비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무려 권은비 씨가 네. 와 출연을 해주셨죠. 아~ 정말 제가 굳이 부탁도 안 했는데 네.
제가 나가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죠. 네. 제가 그냥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너무 네. 쉽게 출연을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래서 네. 은비 씨가 하는 일이라면 이 또 제가 와. 어디든지 발 벗고 아니, 발은 안 벗고 이렇게 신발 신고 달려가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저에게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이 계신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제가. 예. 지금 그냥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 진심이에요. 아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무리 예. 본인 곡이지만 다시 불러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좀 느낌 좀 실어봐요. 여기 그대로 읽으니까 아 제가 예상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뭐, 평소처럼.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겠죠? 제가 언더워터를 뭐 15년 뒤에 다시 부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사실은 네. 이게 KCM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도 따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 되게 예전에 남자분들이 진짜 어려워서요. 네, 네. 욕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때 네. 여자친구분이 은영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은영이 얘기를 좀 불려달라. 네. 근데 그게 너무 높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또 있어요. 노래방에서 이거 키를 낮추는 거를 네.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게 있나 봐요. 오. 그래서 저 때문에 정말 망신당했다고 하면서 진짜요? 이제 좀 그때부터 뭔가 일단 제 노래는 어려워서 못 부른다라는 좀 선입견이 좀 많이 있어서 아, 근데 워낙 또 이제 그 음역대도 높으시고 네. 네. 그래. 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네.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20주년이 지난 이제 뭐 15년이 지난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제가 좀 아끼고 좀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고 싶다고 했던 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20주년 앨범에 좀 싣고 싶어서 하나씩 리메이크를 하게 됐죠. 제 노래를. 아 그랬구나. 좀 편안하게 불렀어요. 아 그때보다 훨씬. 네 훨씬. 근데 되게 녹음하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 음악이 약간 그때를 회상하게 많이 하죠. 네. 그때 감정도 많이 났고 네. 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저는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닐 때마다 20년을 노래를 했다라는 걸 되게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우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좀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 네.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시니까 텐션이 훅 떨어지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너도 나이 먹는다고요. 지금은 좋을 때죠. 예. 그 김보라님께서 또 사연 네. 보내주셨는데 네네. 좀 읽어주세요. 김보라님께서 하루가 다가도록은 리메이크 해도 어렵던 걸요. 아 어렵죠 예. 노래가. 아 그랬어요? 네. 아, 진심으로 사과. 듀스. 예. 아 유영은님 예. 우리 영은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영은님. 또 읽어주세요. 예. 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발매해 오신 수많은 곡들 앨범들 중에 이 앨범 하나만큼은 사람들이 꼭 들어줬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야 어렵다. 이 노래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어렵다. 이 노래 아 진짜 어렵다.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하고 처음으로 네. 제 돈을 들여서 네. 정말 제 생피 같은 모든 돈을 들여서 네. 만들었던 앨범이 하루가 다가도록이에요. 아 그게 진짜요? 예, 15년이 지나서 지금 새롭게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이 곡만큼은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예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이제 틀어야죠. 이제 또 알리기 위해서 아, 제가 또 영스트리트에서 틀어야죠. 이야 네. 역시 영스트리트 네, 최고입니다. 그럼요. 예. 이제 아시겠죠 뭐가 좋은지. 이게 아마 라디오에서 최초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걸 심의도 안 넣었더라고요. 아 예. 왜 그러셨어요? 아, 몰랐었어요. 예. 오 좋습니다. 예. 네 어제 넣으셨던데 오늘 틀려고. 네 어제 넣으셨어요?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예. 바로 원래 뭐 청취자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네. 앨범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주년 준비한다고 그거 발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준비만 했던 거.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오늘 네. 틀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KCM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KCM님이 아재개그를 굉장히 아, 좋아하시거든요. 너무너무나 좋아하죠. 예, 예, 예. 아재개그도 많이 사랑합니다. 보내주세요. 예, 예.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어제 심이 넣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KCM의 하루가 다가도록 크으, 듣고 올게요. 좋다. 하루가 다가도록. 하루가 다가도록 기다리는데 네가 오기만을 기다려. 7월 발표. 8월 30일 극적인 심의 통과. 하루가 다가도록 듣고 왔습니다. 와, 나 진짜 이것도 사실 어제 알았어요. 나 진짜 심의를 안 넣었다라는 거 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니, 신인의 마음으로 아직까지 20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네. 어 뭔가 이거를 이걸 내고 활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네. 나의 행적을 좀 남기면서 20주년을 좀 아름답게 좀 피날레 하고 싶어서. 네. 계속 이제 던지는 거였기 네. 때문에 뭔가 심의를 그러니까 뭔가 이거 갖다가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답게 끝낼 뻔했네요. 왜요? 이제 계속 여기서 심의 넣어서 몇 번 틀어주세요. 아 네. 그럼요. 네, 예. 몇 번 틀어야죠. 그렇죠. 예,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너무 좋게 들었고 네. 뭐랄까 역시 정말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우리 노래 나갈 때 얘기했잖아요. 뭘 잘 들었대. 와. 아니 전 귀로는 듣고 있어요 노래를. 아,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멀티가 되는 네 멀티를 해야죠. 제가 DJ인데요. 역시 네, 최고네. 그렇습니다. 은비가 최고네. 감사합니다. 와. 네. 또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네네. 읽어주세요. 4871님께서 저희 부부 연애 시절 지금의 남편 차에서 매일 듣던 18번 곡입니다. 명곡이에요. 노래 너무 좋은 노래 KCM 반갑습니다. 노래 최고예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사연을 읽어달라고 했지 언니 진행을 해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진행 아니 사연에 느낌을 실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부부 연애 시절 지금의 남편 차 이렇게 읽으면 너무 AI 같잖아요. 아니 너무 행사 톤이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 이거 늘 이런 톤이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도 뭐 만날 때나 뭐 전화할 때도 이런 톤이시긴 하죠. 아 제가 좀 은비 얘기해요. 너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의 텐션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켜드립니다. 아. 예. 너무 차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네. 예. 7589님께서 네. KCM 삼행시 보냅니다. 아, 좋다. 읽어주세요. K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운 띄워드립니다. 네. K! KBS! 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B! 아, C! CBS! M! MBC! 와. 좋다. 좋다고요? 어,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왠지 여기서 다 저를 찾아줄 것 같고 아, 갈 것 아, 같고 역시 긍정적이시군요. 예, 네, 하지만 SBS가 없었습니다. 예, 네. 아쉽네요. 예, 아쉽어요. 예, 예. 어, 아재 개그가 또 왔어요. 네. 또 읽어주세요. 어, 황병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왕 도마뱀이면 못 가요. 고모 도왕 도마뱀. 아 고모도 왕 도마뱀? 그래. 아 이게 뭔 말이지? 아빠가 왕 도마뱀이면 고모도 왕 도마뱀. 고모가 동생이어서 왕 도마뱀인가? 그런가? 코모도 왕도 아. 아 코모도 이... 왕 도마뱀. 그래. 나 근데 나 이해 못한 거 나만 이해 못한 거야? 네. 아. 저는 마지막엔 이해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죠. 예. 권은비의 아직 그 실패. 예, 실패. 권은비의 영스위트 2부 은비의 손톱 KCM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예, 왔습니다. 예.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14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창모 형님 노래를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성남의 KCM이었습니다. 예, 와
궁금한데요. 예. 창모형님 노래로 음대, 와, 음대도 합격했었습니다. 와. 와 대박이다. 축하 하모닉. 야. 아니, 와, 지금. 예. 창모형님의 노래로 음대를 또 합격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게 아무 뭐, 왜. 아니 얼마나 왜? 연습을 많이 한 걸까요? 아, 그러니까 제 노래가 어렵잖아요. 음대를 근데 음대라는 게 아, 노래로도 붙었다고요? 와 대박인데. 네.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엄청 출중하신 것 같은데. 진짜. 예. 여러분 계속해서 KCM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아재개그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네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럼 저희는 2부 끝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KCM의 알아요 듣고 올게요. 너를 사랑해도 되는 건지 내게 그때마다 돌아온 건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좋다 좋다. 네 KCN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사연 오고 있습니다. 사연 읽어주세요. 제 사연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7072님께서 창모야 어릴 적 동창 선훈이다. 나 알잖아. 대박. 야, 김선훈? 언제적 아, 이성훈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6학년 초등학교. 와 진짜로? 진짜야? 와 선훈 안녕. 요즘 방송 잘 나오고 너튜브도 많이 나오는 모습 보니 내 기분도 좋더라. 지금도 힘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파이팅해라. 와. 심지어 이 친구 굉장히 좀 헤비 약간 좀 덩치가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지금 이 단체방이 있긴 있는데 네. 뭐 활발하지 않지만 그 네. 안에도 있어요. 오 진짜요? 이 친구네 집에서 예전에 486 펜티엄 처음 나왔을 때 그 네. 게임하러 갔었어요. 와. 그 이거 납작한 디스켓 넣고 하는 게임 있거든요. 디스켓. 알아요 디스켓? 디스켓 아니고 알죠. 디스켓 있어요 디스켓. 플루피 디스크 맞아요 그거. 플루피 디스크 아~ 그거 게임하려면 16장을 넣어야 돼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네. 많이 넣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용량이 그 디스켓이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와. 계속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계속.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오랜만인데 이 친구. 야. 진짜 또 이렇게 꾸준히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우야, 친구입니다. 고맙다. 늘 건강하고 지금 살은 많이 뺐는지 모르겠지만은 화이팅! 너도 화이팅이다! 그건 선생님이 이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나도 이제 뭐 100대라서 어. 네 020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창모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방역업체 지사장입니다. 오호. 아직 김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맛집 추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거주하고 있죠. 갑자기 맛집 추천이요? 네 그 앱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저도 앱에서 시켜 먹는 편이라. 네. 예. 그럼 앱에서 찾는 걸로.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아름답다. 예. 네. 영스를 통해서 네. KCM 선배님의 이제 하반기 활동을 좀 스포해 볼까 합니다. 야, 살짝 스포 좀 해 드려요? 네, 네, 해 주세요. 예. 어떻게 미디엄으로 해 드릴까요? 미디엄 웰던으로 해 드릴까요? 웰던이요. 웰던으로 갑니다. 네. 예. 그럼 뭐 완벽하게 얘기. 일단 9월에 또 리메이크가 한 곡이 나옵니다. 와, 진짜 바쁘시네요. 제 노래로 리메이크가 나오고 네, 9월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 얘기할게요. 네. 방금 시민은 그러면 10월쯤에 이제 넣을 예정인가요? 이번에는 제가 저도 지금 요즘도 배우고 있는데 9월에 나오자마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때 한번 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좀 저 라이브도 좀 시켜주세요. 라이브 진짜 장인이시거든요. 아, 라이브 너무 하고 잘하세요. 싶었는데 네. 예, 일단 10월, 9월에 나오고 네. 11월에는 이제 앨범이 이제 앨범이 나오면서 네. 이제 11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는 고민 중인데 네. 12월에 이제 20주년 이제 그동안 나왔던 걸 모아서 이제 앨범이 나오죠. 네. 근데 그건 신곡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왜요, 왜요?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것 같아요. 그 진짜요? 콜라보레이션은 저도 20년 만에. 와. 네. 많이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 전에 11월에 공연도 하니까. 와, 네. 많이들 진짜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11월에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짚어줘서 고마워요. 예. 네.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난 또 공연을 한다 해서 공연이랑 콘서트는 다르니까 그걸 하나 더 짚어준 거죠. 아, 역시 최고의 DJ. 예. 권은비. 예. 욕한 예.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네. 예. 맞아요. 11월에 20주년 콘서트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마칠지 아니면 앨범은 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한 마치려고 지금 열심히 밤샘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9161님께서 네. KCM 형님, 조카분 결혼식 때 뵀었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습니다.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코로나 하셔서 힘드셨는데도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거의 끝에 코시국, 그러니까 네. 코로나 시국이어서 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시국이어서 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좀 했는데 네. 네. 조카 결혼식 때. 역시 인성이 진짜. 조인성이에요. 인성만큼은 조인성. 제가 아, 왜 뭐요? 지금 저희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예. 인성이. 아, 네, 조인성 예. 선배님께서 안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예, 인성 씨 한 보고 싶네요. 예. 네. 동갑이 동갑. 진짜 저한민 강동원도 동갑.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게 왜 그게 거짓말이야?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안 믿겨요. 아, 네, 아 근데 길거리에서 혹시 누가 아는 척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 안녕하면.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제가 먼저 좀 인사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혹시 인사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 그러면 이러면서 가요. 아, 네. 아, 진짜 대박이다. 네. 너무 근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있고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근데 어디에 가나 좀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너무 붐빌 때는. 네. 이렇게 매너를 또 지켜주세요. 와, 네, 이렇게 일부러 알지만 그냥 눈 인사 정도만. 네. 네. 오, 좋습니다. 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을 어허!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하!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패션편. 와하! 야. 네. 패션하면 또 KCMC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리아 패션 챔피언 모델. 예. 패션 아이템으로 네 밀라노 스타일, 파리 스타일, 텔레파시 게임을 할 아, 거예요. 좋다. 네.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해서 8문제 나갈 거고요. 네. 그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패션 아이템 레깅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신선하다. 그죠? 우와. 와 선물 너무 좋은데요. 그죠. 원래 네. 좀 팔토시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쉽게 협찬이 안 들어왔네요. 아 네,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좀 컬렉션이 있거든요. 팔토시 컬렉션을 조금 아, 예, 기부를 좀 했을 텐데. 아 예,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왜? 혹시 몇 개나 있나요? 아 꽤 많죠. 예. 아. 예 뭐 더울 때 차는 거, 네. 기분 좋을 때 차는 거, 오. 밝을 때 차는 거. 왜 입을 막는 거예요?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언제 한번 제 컬렉션 한번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5문제 이상 못 맞히면 땡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춰야 돼요. 저희가 5문제 이상. 그럼 5문제 이상 못 맞히면은 선물 안 줘요? 그럼요. 와, 네. 냉정하군요. 아, 네. 냉정합니다. 예. 근데 KCM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뉴진스, 블랙핑크, 아이브 내 패션 따라했다. 아 이런 말을 뭐 따라했다라기보다 네. 제가 또 어떻게 또 후배분들한테 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미쳤나 보네. 제가 미쳤었나 보네. 아니 아. 근데 제가 이제 팔도시하면 이제 KCM 뭐 엄청 예전에 뭐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네 장안의 뭐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기 싫은 연예인? 패션 연예인 뭐 1위로 제가 항상 1위였거든요. 미팅하면 저런 패션 바로 뒤돌아 나가는 연예인 네. 패션 1위. 네. 늘 그런 아, 제 입을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네.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뭐 블랙핑크, 뉴진스 아 너무 사랑스러운 후배님들이 팔토시를 띄워요. 또 유행이 네. 또 Y2K가 또 유행이 되면서 예. 유행이 진짜 돌고 돈다니까요. Y2K 와요? 네. 옛날 위아래 으로 표점음 짚는 갭 이 Y2K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 수 없는 벽이 있네요. 좀
허무합시다. 네. 좀 알려주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몰라가지고. 아 그래서. 저긴 다 안 해. 딱 보니까. 아 네. 아 분명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들 아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와 이렇게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그럼 텔레파시 게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조정석 대 조정식. 하나, 둘, 셋. 조정식. 아 우리에겐 정식, 한식, 중식, 정식. 조정식. 아 조정식이라 했어. 조정석 말한 건데. 너 조정석 얘기했어? 네. 잘못됐네. 아 진짜 잘못 말했어. 와,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조정석이라고 했어요? 아니 조정석을 말하고 싶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조정식이었네. 아 미안합니다. 예. 정석, 정식. 아, 네, 잘못됐습니다. 네. 네. KC 대 KC. 너무 쉽다. 네. 하나, 둘, 셋. KC님. 야, 너 아. M 잘못 뭐 무금 처리한 거? KC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지? 무금 처리한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완벽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초식해 주세요. 나하.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고르면 됩니다. 팔토시 대 쪼끼. 하나, 둘, 셋. 팔토시! 왕 버클 배틀 대 바지의 체인 달기. 하나, 둘, 셋. 왕 버클 벨트! 야. 아니, 둘 다 싫은 적은 처음이라 저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네, 중절모 대 해골비니. 하나, 둘, 셋. 해골비니! 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 패션 꽉 낀 스키니진 대 깊게 파인 브이넥. 하나 둘 셋. 깊게 파인 브이넥. 와우. 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걸 못해요? 아니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 말이 안 나온 적은. 아 솔직히 좀 어려웠던 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주스인데 네. 왕 아 저도 말하기가 민망했. 했었어요. 왕버클 벨트 대 바지에 체인 달기. 저도 사실 이거 끊었거든요. 저도 네. 저도 제 모습이 싫었던 게 이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늘 있어요. 늘. 아 혹시 몇 년도에 이게 제일 좀 심했나요? 이때 2004년, 2005년도에 오, 어, 늘 왕버클 벨트. 그쵸. 늘 막 그 네. 있잖아요. 뭐. 뭐 굿자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뭐 동대문행 가반니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거 좀 차줘야지. 아, 뭔지 알죠? 네. 그런 거 차줘야지 뭔가 좀. 오, 근데 좀 동대문행 가반니 이거 조금 신선하긴 하네요. 네, 뭐 네. DNG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대박이다. 네, 그런 거 뭐 찾죠. 역시 한수 네. 배우고 갑니다, 형님. 네. 아, 네. 뭐 배울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저희가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2문제를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 3문제 이상 맞춰야 합니다. 아,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하고 싶어요? 아, 나는 또 여기 뭐 다 같이 하는 줄 알고 아니 우리 둘이 아, 네.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근데 못 맞힌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3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아직 애용하는 아이템을 저희가 볼 건데 팔토시 대 쪼끼. 하나, 둘, 셋. 팔토시. 그러니까 팔토시를 뽑으셨잖아요. 아, 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네, 이제 아까 했으니까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왜 팔토시를 뽑으셨나요? 일단 팔토시가 일단 조끼는 많은 분들이 뭐 눈에 안 갑니다. 근데 팔토시는 우리 뭐 뉴진스나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이 또 해 주는 바람에 뭔가 예, 다시 또 회자되고 예. 그래서 팔토시로 했어요. 오, 좋습니다. 그 아니, 은비 씨도 팔토시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힌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가? 그렇죠. 우리 이건 한 문제 맞춘 아, 거죠. 아 좋다 좋다. 네. 네. 그래서 중절모 대 해골 비니를 또 했었는데 네. 이건 좀 의견이 달랐어요. 네. 중절모를 선택하셨고 저는 해골 비니를 선택했거든요. 아닌데 제가 해골 정신 차리세요. 네. 제가 중절모를 선택하고 네. 선생님께서 해골 비니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왜 해골 비니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우리 제가 이제 뭐 그 다른 프로에서 네 밤하늘의 별 따는 너에게 줄게라는 노래를 할 때 네. 그게 맞나? 아니 밤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노래 부를 때 그때 해골 비닐을 써가지고 그때 당연히 해골 비닐이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닌데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노래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뭔가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아,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네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바로요? 네. 예 주십시오. 네. 예.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양손 가득 금반지대 금목걸이 주렁주렁. 와, 하나 둘 셋. 금목걸이 주렁주렁. 와야. 발가락 양말대 발가락 양말의 샌들대 무태 색안경. 하나 둘 셋. 무태 색안경. 오케이. 네. 좋아하는 남자 패션입니다. 카라 올려입기 대 바지 내려입기. 하나 둘 셋. 바지 내려입기. 야, 너 잘못됐다 진짜. 와. 자, 마지막입니다. KCM이 코디하기 대 코디가 KCM 노래하기. 하나 둘 셋. KCM이 코디 노래하기. 야, 너 나랑 잘 맞았는데 언제? 야, 너 우리 잘 맞았는데. 와, 잘못됐네. 잘못되진 않았죠. 잘 됐나? 네. 어, 잘 됐다. 너 잘 됐다. 이렇게 2라운드는 네 문제 중에 총 한 문제를 통과했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세 문제를 맞춰서 오늘 최초로 실패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날 주는 거예요, 선물을? 아니죠. 이거 선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실패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이거 와, 이거 석고대죄를 해야겠네.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죄송하죠. 뭐 팔토시 기증이라도 좀 이제 가능한가요? 제 컬렉션 중에 그러면 네. 한 두 개. 두 컬렉션. 네, 두 컬렉션 제가 네. 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두 컬렉션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영스트리트 앞으로. 네, 그럼 정말 다음 주에 정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우리 KCM 선배님께서 주신 이제 팔토시 드려야 되니까 네. 꼭 좀 빠르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가거든요. 아니에요. 아, 제가 네. 만약에 혹시나 아니 아무도 안 받아면 다시 반송할게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네. 카톡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라도 다시 네. 수거해가게끔 우리 가족 두 분 섭외해가지고 아, 수거해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비밀은 좀 지켜주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양손 가득 금반지 대 금목걸이 네. 주렁주렁이에요. 네. 금목걸이 주렁주렁을 이제 고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KCM 선배님이 그 반지보단 목걸이나 팔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알면서 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생각이 난 거죠. 아 이게 금반지는 가하잖아. 아 너무 느낌이 과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목걸이는 네. 약간 좀 보일 듯 말 듯 따. 아, 예. 아, 요 정도, 요 정도. 시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요 정도 좀 보여주면. 보이는 예. 라디오 절대 예. 보지 마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엄마가 선물해 준 거라서. 아 예,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그리고 카라 올려 입기 대 바지 내려 입기인데 어떻게 바지를 내려 입을 생각하셨죠? 아 옛날에 아 모르는구나. 원래 힙합 바지는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우리 때. 네, 알죠, 알죠. 근데 이제 또 발라드 가수시니까. 네. 예, 예. 이제 그렇게 힙합이라고 생각할 수는 근데 제가 봐봐요. 이렇게 카라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약간 좀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봐봐. 무섭죠. 아, 피디님 눈을 피하시잖아. 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좀 아, 바지를 내려입기로 했는데 차라리 지금 여기 또 하체가 안 보이니까 네. 바지 내려입기가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KCM이 코디하기 대 코디가 KCM 노래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코디해줘야지 이슈가 되죠. 아, 저는 이제 코디분께서 이제 KCM 선배님 노래를 부른다 해도 이슈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 잘못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텔레파시가 망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만큼 또 맞았다는 게 또 맞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최초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선 넘텔 최초로 실패했어요. 아, 진짜로? 네. 잘못됐네. 와. 문자를 좀 더 만나볼게요. 예, 아쉽습니다. 네, 문자 읽어주세요. 예, 유영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빅재미를 얻었으니 되었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예, 받아주십니다. 크크 여섯 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또 1810님께서 형님 몸이 여전히 좋으신데 주 몇 회 운동하시나요? 그리고 운동을 몇 시간씩 하시나요? 그냥 라고 여쭤봐주셨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요즘 운동을 잘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네. 그냥 30분씩. 어. 예. 지금 뭐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좀 네. 많이 비겁해져 있긴 합니다. 와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또 0802님께서 행님께 문자 보내려고 졸음 쉼터에 주차했어요. 아하! 저에겐 영원한 강나박이 노래방에서 현님 욕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욕 나오는 좋은 노래들 많이 내주시고 단콘 자주 부탁드려요. KCM Forever.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티고 예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예, 자주 욕해 주십시오. 네. 예. 1074님의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아재 개그 도전
네, 도전해 주셨습니다. 네. 갑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빵도 먹을 수 없는 곳은? 먹을 수 없는 곳? 와, 이, 밥도 먹을 수 없고 빵도 먹을 수 없는 곳. 아,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면온리. 면만 온리 먹는다. 네. 와, 이거 재밌네. 면온리. 면온리. 네. 야. 어, 어떻게 왜요? 반응을 할까? 안 웃겨? 네. 이게 안 웃기다고? 웃기세요? 이게 안 웃겨요? 면온리래잖아. 야, 나만 웃겨?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 네. 1074님 너무 웃겼습니다. 예. 1074님이에요. 네, 1074님. 아, 난 너무 웃긴데. 좋습니다. 어, 어, 아까 맛집 추천해달라고 했던 방역업체 지사장님이 팔토시 보내달라고 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또 받으실 예정입니다. 예, 와, 네. 진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컬렉션 잘 컨택해서 네. 예.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앞으로 보낼게요. 좋습니다. 예. 네. 맛집 추천은 안 해주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앱보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 네. 혹시 리뷰도 보시나요? 리뷰는 안 봅니다. 아, 진짜요? 그냥 주문 많은 순으로 시켜요. 어, 네. 저는 사진 리뷰를 꼭 보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주문 많은 순으로 하면은 실패가 거의 없었어요. 어, 그렇구나.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야, 네. 광고도 좋다. 야, 여기 뭔데 광고도 좋아요. 와. 어, KCM님과 함께한 네. 은비의 선톡. 선톡,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맞춰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예, 어, 어, 근데 의외로 팔토시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와, 너무 많아요? 네. 아,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 다음 편한데? 출연자는 좀 챙겨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 컬렉션에서 진짜 괜찮은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나왔습니다. 예, 꼭 제가 보냅니다. 네, 미사용템. 예. 와, 도대체 대신 어, 꼭 인증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저는 말고요. 너 내가 씌운다. 아, 너 한번 방송에서 팔토시 하기만 해봐. 아, 그건 이제 아마 선배님의 선물이지 않을까 아, 생각이 예. 듭니다. 네. 하하. 아니, 오늘 함께하니까 어떠셨나요? 어, 일단 뭐 아니, 사실 너무 빨리 오고 싶었는데 네. 아, 역시나 어, 천천히 와도 됐겠다. 너무나 너무나 잘하고 네. 야, 은비가 이제 진행까지 잘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와, 매력이 무지개 같다. 감사합니다. 야, 빨주노초 파남보. 무대에선 또 화려한 퍼포먼스. 네. 또 라디오에서는 또 이 시간에 맞게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굉장히 딱 정말 질서 정연하게 쫙 진행도 잘하고 네. 깜짝 놀래고 갑니다. 소비한테 배우고 갑니다. 예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달려오겠습니다. 맨발 아니 신발 신고 달려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신발은 꼭 신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아, 또 우리 무지개 떡 같은 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KCM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또 이렇게 쪼개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닙니다. 한가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20주년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 콘서트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 저는 KCM의 바보라고 불러도 들으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멈춰요. 가슴만 빨리 뛰어요. 그대가 웃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파도 상관없어요. 혹시 내 이름 내 말
바보 한마디 먼저 말도 못해요. 급한 일이 있었다며 우리 약속을 잊어도 그저 웃는 날 뿐. 에러 에러 에러.